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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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또 그 꿈이에요? 이게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 네,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요. 잠을 못 자거나 환청을 듣는다. 그냥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은 푹 쉬시고 컨디션 관리에 힘쓰도록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 요즘 통 잠도 못 자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도 안 보인다고 하고 이걸 어쩐담. 리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리아야! 일어나보라고! 아빠?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꾼 거야? 아, 그니까 요즘 제 머리에 이상하게 들려요. 악몽도 막 꾸고요. 이상한 환청도 들려요. 너도? 어? 너도라뇨? 설마 아빠도? 하, 안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분명해. 설마 귀신 그런 건가? 어쩔 수 없지. 그분들을 불러야겠어. 어? 그분들? 여긴 왜 이렇게 싸네? 느낌이 좋지 않네요, 선생님. 일단 들어가 보자. 오셨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하. 자, 앉으세요. 자, 여기 자리. 네. 안녕하세요. 무당 김고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로타리 찾아다니는 풍수사 자무식입니다. 저는 무당님의 조수 이도현입니다. 아, 잠을 잘 못 자시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 네. 아, 답 나왔네요. 딱 보니 묘바람이네요. 묘바람이요? 쉽게 얘기해서 조상님이 불편해서 지금 댁한테 난리치는 거라고요. 아,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잠깐 고은아, 이거 묘바람은 맞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냐? 네? 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조상이 어? 아니라 뭔가 끓임칙한데 이쪽으로 나와봐. 흙을 얼마나 먹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요. 이 땅의 흐름을 알기 위해선 오감으로 느껴봐야 하는 거다 이놈아. 뭔가 쌉싸름하고 뭔가 음침한 맛이 나네. 선생님, 뭔가 이상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 나도 잘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악취 중에 악취란 말이야. 저기요, 이념현 씨. 아, 네. 이 주변에 묘가 있습니까? 이 주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고은아, 땅 밑에 묘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아, 집에 혹시 지하실 같은 게 있나요? 아, 있긴 한데 거긴 왜? 안내해 주시죠.
지하실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아 여기 진짜 잘 안 쓰던 곳인데 아휴 이런 곳에 근데 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가 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안 쓴 지 오래돼서 아이 먼지가 꽤 나네. 아휴 네 먼저 올라가 보세요. 저희끼리 좀 보고 있을게요. 아 네 아이 돌팔이들 아니야 여기 묘가 어딨다. 아휴 먼지 먼지가 아니 먼지는 왜 먹어요? 이 먼지라는 건 말이다 이 세월이 지나면 있어서 모든 것을 표현해주지 습도, 시간 이 물건이 얼마나 이 자리에 있었는지 말이야. 그냥 배고프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쪽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기침? 어? 어? 여기다. 어? 오. 대박. 이건 역시 묘가 맞구나. 에이, 어떤 녀석이 여기다 뭘 올랐어? 제정신이야? 이 더군다나 이 묘를 이렇게 숨겨놓기까지? 이러니 이 집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아유 참나. 아유. 일단 이 집 조상의 묘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아니 도현아 삭가지고 있지? 아 물론이죠. 아 가보자. 어휴 어휴 나왔네. 이거 근데 뭔가 광이 생긴 게 좀 깨름칙한데. 이거 열지 말죠. 그래 그럼 이거 열지 말고 이 관만 다른 곳으로 옮겨놓자고. 어 도현아 앞에 잡아. 아 네. 하나 둘 셋 하면 난다. 네. 하나 둘 셋. 아이 도현이 놓쳤어요. 야 그걸 놓치면 어떡하냐. 어, 관이 열렸는데요. 이상해. 안 돼. 선생님 괜찮으세요? 뭔가 기분 나쁜 게 지나갔어. 큰일이야. 혼이 나갔다. 빨리 저쪽으로 가야 돼. 뭐야? 괜찮으세요? 어. 뭐가 이상하게 위쪽으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아들이 위험해요. 이미 늦었나? 젠장. 벌써 빙의가 시작됐나? 내 몸에 뭔 짓을 하려는 게냐? 어? 등가려와! 에? 아저씨들 누구예요? 어허? 야! 이게 뭐야! 젠장! 저쪽이었나? 내가 꺼내달라고 몇 번 말했어. 아! 멈춰라. 이승에 머무는 혼이여. 넌 뭐야? 난 무당 김고은이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진짜 다 사정이 있다고. 무슨 사정?
어? 어, 일단 이쪽으로 보여봐. 뭔데 이러는 겨? 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0년 전이 뭐야, 그냥 한참 전부터 여기가 내 무덤이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 위에 집이 지어지면서 내 무덤 위에 집이 생겨버린 거 있지? 아이 근데 그럼 어떡해? 아이 답답해 죽겠지? 잡다가 어? 저기 뭐냐? 저 아저씨한테 좀 꺼내줘. 어? 옮겨달라니까. 어? 해도 무시하고. 어? 이 집 아들 그 누구냐? 그 갈색 꼬맹이한테도 부탁했어. 안 돼!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난 뭐 햇빛 한번 보지 말라는 거야? 마. 일리가 있어. 니들이 관을 열어줘서 아유 겨우 나왔네. 이제 알겠지? 난 얘네들 조상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인연도 없으니까 그냥 이 주소로 가면 내 선자의 선자가 그 살 거니까 걔네들한테 내 이름 대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관 옮겨줘. 알겠지? 아, 네. 그래요. 난 그러면 다시 관으로 가볼 테니까 안 옮겨주면 콱 그냥 그거 해버린다잉. 안녕히 가세요. 나 간다잉. 인기머링. 이 말은에 이상한 옷이야. 그러게요. 그 잉여맨 씨? 아, 네. 그 관은 저희가 옮길 테니까. 아, 마지막에 혼 잘 떠나시라고 제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밥은 먹이고 보내야죠. 아, 네. 아유. 그래요. 선생님, 도연아, 이제 관 옮기고 집에 가자. 뭐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어디지? 아, 저기구나. 미안. 그래요, 이민 씨, 수고해요. 아, 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아래 묘가 있었구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야근이네. 젠장. 그 뒤로 제사를 지내며 우리 집 밑에 있는 묘를 정리했다. 신기하게도 진짜 다음날부터는 악몽도 꾸지 않고 잘 잤다. 이상하단 말이야. 집 밑에 묘가 있는 건 말이야.